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신 분입니다. 속죄 제물, 뭔가 대단한 끔찍한 희생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가 되고 또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슬픔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성품이 되고 또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고 짧은 시간에 대한 또 해명과 대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과 죄의 올무에 빠져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를 성경에 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춧돌을 놓으시기 전에 이미 설계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영화 감독이 길거리 캐스팅하기 전에 이미 배역에 대해서 생각해 놓았다. 연극 배우들, 영화 배우들 또 그런 음악의 스타들이나 아니면은 스타가 아니더라도 이 인류의 역사에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역사의 등용문에 이렇게 발탁된 것들을 보면 대부분 우연과도 같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발탁하고 천거하고 또 캐스팅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전적인 영화이죠.
더 파벨만스라는 그가 어떻게 그 필름을 가까이 하게 됐는지 또 이 8mm짜리 그 카메라를 가지고 영화를 찍게 되었는지 거기에 어떻게 빠져들게 되었는지 거기에는 그 부모들의 이 어린 이 소년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있었고요. 그가 어떻게 당대의 그 거장인 존 포드라는 감독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그 영화 제작에 있어서 얼마나 큰 거장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의 계기들이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영화를 스필버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다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뭐 어쨌다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그 뭐 그게 어쨌다고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무명의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고 또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럴 때에 그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캐스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캐스팅을 했느냐면 자기가 쓰려고 하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에 비친 그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에 이렇게 적합할 때 캐스팅을 한 거죠. 그 인디애나 존스로 유명한 해리슨 포드 지금은 이제 완전 할아버지가 되셨지만 그는 엑스트라 단역도 맡을 수가 없어서 수년간을 그렇게 단역만 했지만 아무도 캐스팅해 주지 않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목공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공일을 하고 다니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목공일을 하면서 도와주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관심을 보이니까 당신이 한번 그 작은 단역이지만 해보지 않겠느냐 대사가 있는 첫 번째 단역을 그 사람 집에 목공일을 하러 갔다가 하게 되었다는 그 무명의 감독이 조지 루카스 감독이죠. 스타워즈를 만들었던 그래서 그가 조지 루카스 감독에게 단역을 맡고 그리고 이어서 스타워즈를 또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또 가서 목공일을 도와주다가 원래 스타워즈에 그 예비했던 배우는 따로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게 되고 이 해리슨 포드의 얼굴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당신이 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약 스타가 되는 스타워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 세계의 흥행 1위를 1편, 2편, 3편을 이어가면서 계속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위를 하는 초대 흥행을 했던 영화이죠. 조지 루카스 감독은 또 불멸의 이름을 남기고 또 그에게 정말 천신만고 끝에 우연히 발탁을 당한 해리슨 포드는 역시 이 불멸의 이름을 남기는 헐리우드의 스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런 석세스 스토리를 좋아하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감독의 영감과 마음속에 이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마음속의 스크립트 그 안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적합한 캐릭터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때가 참에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골짜기에 있는 못생긴 돌멩이 하나도 이유 없이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 벅차게 믿으십니까? 예, 저는 세월이 갈수록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온전하게 제가 믿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하나하나의 순간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셨구나. 제 아내가 지난주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정말 전율이 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또 새벽 예배 또 주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제가 하나로 이렇게 잘 모여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율이 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일,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는 일들,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말 한치 오차 없이 예비하고 예정하셨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캐스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역사는 의미 없는 바보들의 아우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성경에서 이미 수없이 여러 번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예고된 십자가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처럼 또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교회의 모형이 된 것처럼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리고 이미 장성한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기려고 했던 그 아들 독자 이삭의 순종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그림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또 가장 위대한 역사, 출애굽의 역사, 장자를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노예된 땅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나라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벌써 네 번째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고를 하고 계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운명도 주님께서 예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뚜벅뚜벅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예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정되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이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퀴엠처럼 무겁고 장중하고 우울하고 이 비탄스러운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신랑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의미 없는 희생과 피 흘림이 아니라 값진 피 흘림과 우리 모든 인류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그리고 영원히 그 제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주제가 되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을 주님 편에서 충족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정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도 예정되었습니다. 아마도 뭐, perhaps love 그거 아닙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도 또 여러분의 제자됨도 예정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0분짜리 저의 인생에 복음을 위한 쓰임도 주님 앞에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 하면 다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쓰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또 사단의 결박을 끊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이제는 교역자들하고 조금 한가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한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끝없는 일들이, 어린이 파워 큐티도 있었고요. 또 파더와이즈도 있었고 오늘은 또 청소년 큐티도 또 시작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이래 많노?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뜨겁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예정하셨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를 생각하면서도 열 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또 온갖 것의 중독의 유혹들 속에서 이 정말 무한대로 열려버린 성의 자유,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전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죄의 인격화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어제도 이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예정되고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정된 이 십자가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예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식은 멋지게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한 여인이 약 3만 유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퍼포먼스에 제자들은 기겁하고, 세속적인데 이미 마음이 팔려버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들먹이면서 그 사실을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은 그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비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퀴어 축제에 불교 스님들이 찬성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뭐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라고 했던 어떤 뭐예요?
정치평론가예요 뭐예요. 사람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글을 개독들아 이것 보고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쓴 것을 보았어요. 개독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얘기하는 거 맞죠. 불교 스님들이 동성애 큐어 축제에 플랜카드 들고 있다고. 불교 스님도 저렇게 열렸는데 개독들아 정신 차려라. 제가 다시 또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경이 다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의 인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생명 DNA, 천국 DNA를 지키고 복음 DNA를 가져서 주님 앞에 인침을 받고 이 모든 세월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어제도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중독과 성정체성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들을 이겨내게 할까 그 의논을 하면서 우리 사역팀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더 그들은 더 순수하고 정결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DNA 하나만 찾아낼 수 있다면 주라식 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가정이 그 공룡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 아닙니까? 이단도요.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이단인데도 정말 오랫동안 잘 살아남습니다. 없어질 것 같은데도 살아남아서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해요. 하물며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그렇게 분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김없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 거룩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비웃음은 그가 스스로 받게 될 거예요.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슬러 서지 않게 되기를, 복음과 성령의 일에 우리가 가로막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쪽 방향에는 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또 제자들은 옷을 벗어던지면서 도망쳤습니다. 부끄러운 데모였습니다. 부끄러운 퍼포먼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그들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잘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마도 반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일부러 배신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함을 그들이 온전하게 깨닫는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이루셨습니다. 여인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사 지냄을 그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구주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 나를 위한 것이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의미 있게 완성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일을 위해서입니다. 예,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의리를 보이고 그랬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산다고 말하는 게 저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저에게 진실과 의리를 보인 사람에게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얼마 동안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니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네. 또 교회를 위한 어떤 헌신이 아니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위하여 박 집사가 하나 했기 때문에 김 집사도 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우리가 관계의 카르텔에 얽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긋나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버리는 그런 공허한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잘못된 건 하나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니죠.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사랑이죠? 가만 보면 예, 서로서로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그것을 조금 look closer,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애증이에요. 사실은요. 네. 예. 이 집사님하고 저 집사님하고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사랑. 아주 조금만 사랑해요. 예. 그리고 아주 약간 사랑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네. 왜요? 예.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원래 잘 같이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보셨나요? 물론 저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페큘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요,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결빙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빙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이 얼어붙고 결빙이 돼서 깨트릴 것들이 수없이 복병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집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들의 헌신 안에는요, 예, 죄의 이기심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 모범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듯이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누가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니까
미국에 한인교회가 뭐 많죠. 그런데 이제 선교대회를 뭐 목회자대회, 선교대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목사님들하고 뭐 교회 리더들하고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보니까 5, 60명 모였나. 그런데도 이제 그 타이틀은 어느 지역의 대표, 어느 주, 어느 뭐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선교대회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기사와 함께 그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는 뭐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뭐 본질과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신학생 때부터 80년 때부터 수없이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뭐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건물 자랑한 적 있나요? 교회가 뭐 백화점이 건물 자랑하나요? 그건 아니죠. 예, 백화점 건물 자랑하는 백화점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은 물론 건물이 예, 번쩍번쩍하죠. 그러나 건물 자랑하는 거 잘 보지 못했고요. 근데 교회가 뭐 건물을 자랑한다.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예, 목적에 대해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 교회가 건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뭐를 했더라? 세미나만 하고 제자 훈련만 하고 또 뭐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럼 뭐를 해야 되죠? 뭐를 해야 됩니까? 전부 다 집 팔고 교회 다 해체하고 의자도 다 해체해가지고 어디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거기다 갖다 주고 사라져 버리는 거 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를 말하는지 알아요. 80년대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아는데 왜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저는 참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어떻게 뭐라고 하는데요? 니들만 제발 없어져 달라고요? 아니면 개독들아 너희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뭐 그런 얘기 귀 기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려는 거잖아요. 부끄럽지 아니한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러고 있어요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왜 제발 그런 이야기들을 모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것도 제가 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 거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스탠드 위에 올려진 불빛이에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구원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상을 위하여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 생명을 이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갈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고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트랙을 지키고 빛나는 사람, 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빛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기준으로 커트라인을, 컷오프를 삼을 겁니다. 주님께서. 예,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주님의 곁에 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 세상이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랑이 우리의 곁에 있을 때 그를 기뻐하라.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와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영광의 주로 오셔서 어제 말씀처럼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화려한 법복을 입고 예,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구주가 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너무나 위험스러운 예,
무슨 샤넬, 크리스찬 디오르 이런 걸로는 따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된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서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추한 가난한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예, 영광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였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울에 달아서 우리가 받은 만 가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과제를 했는지를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있고 경성하여 주님 앞에 예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에 대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에는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리라. 모든 것을 갚으시되 후회 주시고 누르고 넘치게 갚으시리라. 주님의 나라의 셈법은 최소한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작은 것으로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열 거울의 권세를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미 답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의 일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